보답하고 위로했다. 차섭은 군에서 42년 있다가 황무 5년에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황무 5년이 226년입니다. 아, 진짜 오래 살았구나. 손권은 교지가 너무 멀어서 합포 북쪽을 나누어 광주를 만들고 여대를 그곳 자서를 삼았으며, 합포 북쪽을 광주로 삼았답니다. 합포가 여기입니다. 요쪽으로 이제 광주를 삼은 모양이네, 그 당시에. 지금 광주는 여기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삼았으며, 교지 남쪽을 교주로 만들어 대량을 자살을 삼았다. 또 진실을 보내 사섭 대신 교지 대소를 삼았다. 여대는 남해에 머무르고 대량과 진실은 함께 앞으로 나가 합포에 이르렀다. 사섭의 아들 사휘는 스스로 교지 대소를 맡아 수하의 부족 병사들을 움직여 대량을 저지했다. 대량은 합포에 머물렀다. 교지의 환리는 사섭이 천관 관리인데 사휘에게 대량을 맞이하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가면했다. 사휘는 화가 나서 그를 때려 죽였다. 환린의 형인 환치의 아들 환발이 수하의 부족 병사들을 귀 앞에 사위를 공격하자 사위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다. 환치 등은 그를 공격한 지몇 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자 화친을 맺고 각기 파병했던 병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리고 여대는 사위를 죽이라는 조서를 받고 광주에서부터 병사를 인솔해. 아, 미안합니다. 광주가 여긴가? 합포 북쪽이란 그랬나? 근데 이게 모르겠다. 아무튼 이쪽이 광주겠죠. 여기가 광주인 모양이다. 자, 광주에서부터 병사들을 인솔해 밤낮으로 달려와 합포를 지나 대량과 함께 전진했다. 사일의 아들로서 중랑장이던 사광은 여대와 오랜 사귐이 있던 터라 여대는 그를 사오종사로 임명했다. 이때 여대는 먼저 교지로 편지를 보내 이해관계를 깨우쳐주고 또 사광을 보내 사위를 만나 죄를 시인하도록 설득하겠으며 비록 군사를 잃게 되더라도 다른 걱정은 없음을 보증하려 한다고 했다. 여대는 사광의 뒤를 따라갔고 사위의 형 사지, 동생 사간, 사송 등 여섯 명이 사죄의 표로 서로 표로 표시로 우돗을 벗고 몸을 드러내 만들어 맞이했다. 우돗을 벗고 몸을 드러내 맞이한 거는요, 예, 광주가 광저우일 거예요. 근데 그때 광주가 지금 광주하고 똑같은 건지 모르겠다. 발음은 광주가 광저우입니다. 우돗을 벗고 이제 몸을 드러내 맞는 거는 그 옛날에 엄청 고대 시대 때 있던 풍습입니다. 춘추시대에나 있던 풍습인데 이게 아직까지 교지에 남아있었던 모양이죠. 복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대는 사절하고 그들에게 다시 옷을 입도록 하고 앞으로 나아가 군부에까지 이르렀다. 다음날 아침 장막을 설치하고 사위 형제들에게 순서대로 들어오도록 정했다. 장막은 빈객으로 가득 찼다. 여대는 일어나 부절을 잡고 조서를 읽어가며 사위의 실거를 하나하나 진술했다. 그 주위에 있던 자들이 그의 말에 응해 사위 등을 포박해 끌고 나와 즉시 모두 사형에 처했으며 머리를 무창으로 보냈다. 안 죽인다 그랬잖아. 이 씨발 이거 안 죽인다 그랬잖아. 안 죽인다 그래서 항복했는데 이거 왜 이런 거야? 이명박 같은 놈이네. 사일 사위 사광 등은 아 사일 사위 사광은 나중에 출두했는데 손권은 그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들과 인질이 되었던 사섭의 아들 사흠은 모두 면직되어 평민이 되었다. 몇년 뒤에 사일과 사위는 법을 어겨 추살되었다. 사흠은 병으로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사흠의 처는 혼자 살았다. 손권은 조서를 내려 그녀에게 매달 관리에게 봉급으로 주는 쌀을 공급하도록 하고 40만 전을 내렸다. 아, 그 많긴 많은데 이씨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항복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항복을 해주게 해서 이제 그 군수는 잃겠지만 아까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잖아. 다른 일 없을 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약속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그래서 교주는 어떻게 됐냐면은 끊임없이 반란이 터집니다. 끊임없이 사섭이 죽은 이후에 이제 오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교주를 통제하는 게 되게 못했다는 거죠, 그죠? 끊임없이 반란이 터지고 아까 이제 5주전이나 3, 4주전을 읽으면서 보이는 것처럼 계속 반란이 터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광마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직후에는 이제 촉을 멸망시킨 이제 진나라의 아예 교주 땅에 넘어가 버리기도 하죠. 아무튼 상당히 골때리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사시들이 사실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렸고 문제없이 다스렸기 때문에 오나라가 이렇게 개입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주제넘은 처사인 거고
오나라는 왜냐하면 자기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결국에는 화를 자초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5주 전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건 한번 그 5주 전을 참고하십시오. 제가 방송에 있었습니다. 그저께. 어젠가?